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사망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야 암살되었다는 말이 적절할 것입니다. 24일 아침 국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프리고진이 했던 발언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긴급 속보로 고작 하루 사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객기 한 대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속절없이 추락합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날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락 사건이 발생한 곳은 모스크바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쿠젠키노. 현지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상공에서 두 번의 폭발음이 들린 후 여객기가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엠브라에르사의 비즈니스 제트기 레거시 600 모델로 모스크바에서 이륙하여 상트페트르부르크 방면으로 28,000피트 상공을 비행 중이었는데요. 탑승객은 총 9명. 당연한 얘기지만 추락 현장의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언론, 바그너그룹 텔레그램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탑승객 명단에 바그너그룹의 수장이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드미트리 우트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써 바그너그룹 무장반란 이수계였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추락 사건을 접한 다수의 전문가는 놀라움보다 당연히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도 내가 프리고진이었다면 무엇을 탈지 항상 조심했을 것이라며 역시 마찬가지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라고 관련 질문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식을 접한 거의 모든 사람이 프리고진이 사망이 암살에 의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프리고진이 내뱉은 발언을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추락사건 발생 바로 이틀 전인 지난 21일 바그너그룹 무장반란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던 프리고진은 끈 두 달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그 장소가 매우 놀랍게도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는 바그너그룹의 주요 활동 무대로 2017년부터 온갖 내전에 개입하면서 더러운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프랑스를 밀어내고 러시아를 그 자리에 앉힐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바그너그룹은 푸틴에게 아프리카를 선물했고 그 영향으로 러시아 정규군과 맞먹는 위상을 지닌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한 단 하루의 무장반란이 실패하면서 바그너그룹은 거짓말처럼 와해되어버렸고 끝내 러시아 정규군으로 흡수되면서 푸틴이 직접 아프리카 내 바그너그룹 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프리고진이 뜬금없이 아프리카에서 생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영상을 통해 바그너는 러시아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아프리카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정의와 행복을, ISIS와 알카에다 같은 도적들에는 악몽 같은 삶을 만들어주겠다라며 바그너그룹과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고 우리는 진짜 실력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라며 바그너그룹과 함께할 추가 용병을 모집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무장반란은커녕 우크라이나 전쟁마저 없었던 일인 것처럼 태연해 보이는 행동인데요. 누가 봐도 반란을 용서받고 다시 푸틴의 기회가 된 형상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프리고진은 반란의 목적이 푸틴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었다며 꾸준히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리고진은 모스크바 진격이 무장반란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정의의 행진일 뿐이었다는 주장까지 해왔는데요. 당연히 일일천하로 실패했기에 할 수 있는 눈 가리고 아웅이겠지만 푸틴이 무려 두 달이나 프리고진의 생존을 용납한 것을 두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그의 암살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프리고진을 암살하기엔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건데요. 반란 당시 프리고진의 지지율은 푸틴을 넘어섰고 이후 푸틴의 고향이자 정치적 지지 기반인 상트페테르부르크조차 두 사람의 지지율이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 내부 정치권에서는 익명을 통해 푸틴을 지지하는 도시가 모스크바뿐이라는 폭로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덜컥 프리고진을 암살해봐야 벌집을 들쑤신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프리고진을 철저히 무시하며 잊혀지게 만들고 지지 세력이 잠잠해진 틈을 타 은밀하게 처리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요.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색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암살을 주도한 게 푸틴이 아니라 러시아 국방부라는 주장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쿠데타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효과 좋은 핑계거리가 될 만큼 바그너그룹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게다가 쿠데타 당시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IL-22M 특수임무 항공기와 KA-52 공격헬기까지 격추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고 서로에게 상당한 원한이 쌓여 있었는데요. 심지어 프리고진 일행이 탑승해 있었던 전용 제트기가 모스크바에서 국방부의 일을 마친 직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 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바그너 그룹 세력 대다수는 러시아군이 S-400 대공미사일을 동원해 프리고진이 제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형적인 추락 형상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물론 이는 한 가지의 가능성일 뿐 아직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러시아 군부가 독단으로 프리고진을 암살했다면 푸틴이 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반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방 세계는 아직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는 의견인데요. 푸틴의 용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은밀했던 과거 푸틴의 암살 기록을 보면 공중에서 제트기를 격추하는 건 지나치게 과격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60%까지 치솟았던 프리고진의 지지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부러 눈에 띄는 방식으로 경고를 날릴 필요가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푸틴의 냉혹함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30분 전까지 얼굴을 맞대고 회의하던 사람의 뒤통수에 대공미사일을 날리는 건 절대 정상적인 개념을 지닌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아닐 텐데요. 이 때문에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해질 때까지 서방 세계는 확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프리고진이 아예 사망하지 않았다는 추측도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 언론은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드미트리 우트킨의 시신이 확인되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DNA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의 추종자들은 해당 보도를 거짓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쿠데타 직후에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지에서 프리고진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추후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리고진의 지지자들이 그의 이름을 빌려 러시아 전국을 떠돌면서 행적을 지웠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인데요. 프리고진 추종자들은 이때의 혼란을 예로 들며 단지 승객 명단의 이름이 남아있었을 뿐이라고 프리고진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프리고진의 죽음이 조작되었을 확률은 낮지만 동시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바그너 그룹 공식 채널이 프리고진의 사망을 애도하며 러시아의 반역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발언을 남기면서 여전한 러시아군과의 반목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추락 사건을 계기로 바그너 그룹이 두 번째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가까운 얘기지만 적어도 당분간 러시아는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프리고진은 러시아 사회를 떠받치던 대들보 중 하나였고 상당히 단단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석연치 않은 사건으로 프리고진이 사라졌다면 작든 크든 러시아 내부에서 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크라이나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두 달 만에 벌어진 프리고진의 사망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증명할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